친이랑 지니키 친구들, 지니 언니예요. 친구들, 저번 세계 공포 특급 1편 파라오의 미라 기억나요? 그때 친구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줘서 이번에 지니 언니가 어떤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세계 공포 특급 제2탄 드라큘라의 비밀로 돌아왔는데요. 드라큘라가 과연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세계 공포 특급 드라큘라의 비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카톡이 왔어요. 누군지 모를 사람이 카톡이 왔는데요. 드라큘라가 살던 성에 박쥐가 많아지고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대요. 드라큘라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잠자고 있는 드라큘라를 물리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무가내를 부탁하고 그냥 퇴장해버렸어요. 과연 하랑이가 드라큘라를 잘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럼 드라큘라 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 여기가 드라큘라 성이구나. 아, 정말 으스스하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지? 어디 보자. 아하! 다른 벽돌을 치우고 빨간 벽돌을 여기로 빼내면 문이 열리는구나. 좋았어! 도전! 드라큘라 성은 뭔가 평범하지 않네요. 이걸 어떻게 해볼까요? 이제 한번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 빨간 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아하. 여기로. 이거 되게 어렵다. 오, 성공! 이제 진짜 시작이군. 좋아. 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랑님이 나가신다. 이야! 하랑이가 깨방정을 떨면서 드라큘라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엉망진창인데 여기가 어디야? 드라큘라가 이 성 어딘가에 숨어 있는 관 속에서 잠을 자고 있대요. 그 관을 찾아야 되는데.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그 아이템을 모두 찾은 다음에 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과연 뭘까요? 진이 언니와 친구들 용기 있죠?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게요. 근데 방이 왜 이렇게 더럽지? 깨끗하진 않은 사람인가 봐요. 아주 깜짝이야. 안에 뭐 보석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뭐가 있죠? 드라큘라가 흡혈귀가 아니라고? 설마 누가 장난쳐 놓은 거겠지? 뭔가 중요한 메모 같은데. 드라큘라가 흡혈귀가 아니다? 드라큘라는 마늘 냄새를 싫어한다고 했지? 마늘 득템! 왔어! 거미줄도 쳐져 있고. 뭐지? 무서워. 그림이 뭔가 무섭게 생겼어요. 아, 깜짝아. 어, 깜짝아. 무서워. 어디 보자. 상자 안엔 또 뭐 별 게 없고. 여기도.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놓으면 드라큘라를 만나도 안전하겠지? 두 번째 물건 얻었어요. 여기도 뭔가 있기는. 십자가 반쪽! 십자가 반쪽만 있네요? 한 번에 다 주지 않아요.
이건 뭘까요? 여기서 뭔가 비밀번호가 필요한가 본데. 없어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 뭐지? 책! 드라큘라를 다룬 책인가 보네? 에? 작가 브램 스토커? 아, 뭐야? 그럼 드라큘라가 진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드라큘라 책이에요. 드라큘라가 소설책이라는 건가? 발행일이 1897년이에요. 그러면 1897 넣어봐야죠. 1897 역시. 야호! 안에는 뭔지 모르겠는 게 있어요. 대충 이쪽은 끝난 것 같은데요. 다음 방으로 가볼게요. 아, 여기가 드라큘라가 숨어있는 관인가 봐요. 왜 관에 숨어있는 거야?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십자가 획득! 나머지 반쪽 십자가 찾았어요. 그리고 이 방 주인은 뭔가 글을 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가 봐요. 되게 여기저기 책이랑 종이가 많네요. 어, 깜짝아. 왜 이렇게 숨어있냐고. 이게 뭐람? 이것도 퍼즐이다. 아이고. 어,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하지만 차근차근히 하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림이 뭔 줄 알고 맞추라는 거.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어요, 친구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은 맞춰질까요? 아! 이렇게. 대충 얼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입부분. 진주? 친구들 좀 지루하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감기로 돌려볼게요. 네모 세 번째, 블러드 체페슈 왈라키아 공국의 왕. 왈라키아 공국의 왕 이름이 블러드 체페슈라는 건가? 그리고 또 숨어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피아노?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어? 이건 뭐지? 손 네 개를 이동시켜서 정사각형 두 개를 만들래요. 제거해서 정사각형 다섯 개를 만들래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정사각형 다섯 개 이렇게? 아,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렇게 없애면 되겠네요. 마지막 남은 한쪽, 반쪽을 찾았어요. 그러면 또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 여기,
여기 있는 게 이쪽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벽화를 찾는 건데 벽화가 어디 있을까요? 깜짝이야! 쥐였어요. 어휴. 루마니아의 옛날 이름이 왈라키아 공국이란 뜻인가? 그리고 드라쿨이 용이라고? 왈라키아 공국이라는 곳이 지금 루마니아의 옛 이름인가 봐요. 그렇다면 이게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야호! 벽화를 찾았어요. 벽화가 이렇게 이불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럼 나머지 벽화는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를 맞춰. 헉! 뭐야? 그림이 더 무서운 그림이 나타났어요. 야호! 열쇠를 찾았어요. 공포 타임. 무슨 미니 게임이 또 있나 본데요. 목줄을 클릭해서 하랑이를 지켜주는 거야. 우와! 저리 가! 안돼! 또 실패했어요. 하지만 우리 열쇠는 구했잖아요. 열쇠로 이 여기를 열어볼게요. 이 안에는 나머지 벽화랑 그럼 이걸 빨리 키워보러 갈까요? 여기 있었죠. 무서운 그림이 완성됐어요. 이건 뭐지? 아! 이게 국기인가봐요. 왈라키아 공국의 국기요. 드라쿨라가 블라드 체페슈라고? 드라큘라가 블라드 체페슈? 아! 이걸 여기다 넣으면 이건가? 드라쿨이 상징하는 것은? 드라쿨. 아까 용이라고 했죠? 1번, 1번에 이거. 다음. 드라큘라의 본명은? 블라드 체페슈. 블라드 체페슈. 블라드 체페슈는 누구인가? 왈라키아 공국의 왕? 흡혈귀 드라큘라를 만든 사람은? 아까 책 있었잖아요. 소설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완성! 드디어 잠들어 있는 드라큘라를 깨울 수 있게 됐어요. 한 손엔 십자가, 한 손엔 마늘로. 야야! 내 십자가와 마늘을 받아라! 받아라! 야, 너 뭐하냐? 혹시 드라큘라세요? 나 드라큘라 맞는데 왜? 그런데 왜 십자가와 마늘을 안 무서워하지? 내가 왜 그걸 무서워해야지? 너 혹시 아직도 내가 사람들 빨아먹는 흡혈귀 드라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이게 진짜 확 혼나볼래?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도망칠 것까지야. 드라큘라가 셀카를 찍었어요. 몰랐던 사실, 드라큘라가 한 나라의 왕이었대요.
사라진 마을 사람들은 그냥 여행 갔다 온 거라는데요. 친구들, 오늘은 드라큘라가 사실은 우리가 알던 특별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지니 언니와 함께한 지니TV 어땠어요?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지니 언니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니 언니가 어떤 게임으로 찾아올지 두근두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